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자, 택배가 또 왔는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이고요. 저기 쟤들은 아침 일찍도 8시에 도감 말이야 한판 제가 택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펼쳐놓고 치우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애들은 지금 저녁 시간인데 하루에 두번 이제 택배가 온 거예요. 아침 일찍 8시에 한번 오전에 오고 저녁 시간에 한번 오고요. 쟤들은 금다육 도감 마리아 철하고요. 얘들은 국민입니다. 자꾸 봄이 되니까 안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게 다육맘들의 그 심리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이거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더니 우리 이피디 옆에서 또 저기 뭐야 또 샀으니 뭐또 영상 찍어야지 이러고 놀리네 진짜로. 그리고 얘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애들이 왔었어요. 다육 더하기 다육앤 꼬꾸리님 영상에서 다육 더하기라는 농장에서 지난번에도 요런 애들 한판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요런 애들이 저는 이제 자꾸 눈에 띄어서 수연 사실은 수연에 꽂혀가지고 무료 배송 그 금액 채우느라고 요거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수인제금 요거 예쁘네요. 사이즈도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매직잼 골드가 왜 지금 굳혀지기 전에는 좀 노란 색깔이 나잖아요. 이제 좀 굳혀지면 또 레티지아처럼 빨간 색깔이 이렇게 나는데 자그마한 게 미니분 같은 데다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던 애들도 그렇게 심어놨더니 이쁘더라고요. 또 수연 4개를 이제 지난번에도 4개를 시켰나? 지난번에도 2개 합식을 했어요. 2개씩 합식을 했더니 저기 캘리포니아 저기 홍옥사랑님이 그냥 여기 1개씩 요 지금 2개 군생이잖아. 요 하나씩 심으래요. 얘들이 그 번식이 잘 된다고. 근데 저는 요거 하고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었더니 따로따로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분수가 늘어나서 저는 이렇게 합식을 한 건데, 자, 지난번 수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난번 수연은 그 핑크 색감이 많이 난데 요 벙커는 약간 붉은 색이 조금 나네요. 자, 홍등 생장점이 지난번 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2개를 샀나요? 이번에는 4개를 이렇게 샀답니다. 생장점이 너무 이뻐요. 다른 홍동하고 조금 색감이 틀려요. 틀려서 생장점이 붉은색이 나가지고 너무 이뻐서 다시 4개를 샀거든요. 요즘에 홍등이 많이 저렴해졌죠. 옛날에 막 10만원씩 했었는데. 자, 엘샤 색감이 이렇게 이뻐가지고 저 하나를 했고요. 원래는 4개를 사려고 했는데 사진이 조금 그 얘만 붉게 나오고 다른 애들은 좀 색감이 튀질 않아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요걸로 바꿔서 샀거든요. 수인제금하고. 이렇게 해서 수연을 이제 어떻게 심을지는 화분 가서 보고 그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뿌리를 털고 다육이들을 다른 화분에 이제 다른 흙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뿌리 활착 2월 달에 심으면 뿌리 활착은 그 다음 달에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뿌리 활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이렇게 활착을 시켜야 여름을 건강하게 난다고 해요. 뿌리 활착이 안 되는 데다 물을 자꾸 주면은 무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서 뿌리 활착을 그 화분 그 흙에서 다른 화분에 다른 흙에서 뿌리가 새로 돋아나야 뿌리 활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가서 분갈이를 일요일 날이나 저는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가서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녁 맛나게 드시고 편히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